평양 화초 연구소 말린꽃 제작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말린꽃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을 더 오래 놓고 보기 위해서 말린 꽃을 이미 전부터 생활에 이용하여 왔습니다. 말린 꽃은 생활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또 임의 장소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짧은 시간에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말린 꽃을 장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재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말린 꽃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건조시키는 방법, 높은 온도, 냉동 건조를 비롯해서 이제 물리적인 방법, 유기용매를 이용한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말린 꽃은 보통 5년, 지어 이제 10년까지 이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지금 말린 꽃 꽃병, 그리고 말린 꽃 액틀, 말린 꽃 꽃바구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형식의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인민들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바로 나무의 풀을 이용해서 만든 나리 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축복 오는 촌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보면 인맥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자연계의 흔한 천년 나무잎 그대로를 이용해서 만든 대형 나리 꽃 꽃병입니다. 우리는 말린 꽃에 대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화나 큰 차이가 없는 이런 꽃을 만들어내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붉은색 장미를 그대로 꽂고서 넣은 것과 같은 이런 제품이라든가 자연의 향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형상한 제품들. 그리고 대성산에서 채취한 소나무의 잎과 줄기, 그리고 설방울을 가지고 형상한 제품들과 시계를 여러 가지 말린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제품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생일을 비롯해서 여러 기념일들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말린 꽃 기념품 함과, 그리고 말린 꽃 축하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90여 가지의 꽃과 풀들을 이용해서 10여 종의 수백 가지의 말린 꽃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